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기 MMA 미키 꽝소입니다. 아니야 꼬리꼬리예요. 점심을 뭘 드시고 싶으세요? 뭐 여기 뭐 갈치구이나 제주도 왔으니까 흑돼지. 지금 제가 준비한 거는 세수대한 냉면을 준비했는데. 냉면? 그 서울에도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냉면은? 아 세수대한 냉면이라고 조회수 좀 잘 나오는 건데. 그거 먹어야지. 그거 재밌더라고. 단양 띠리띠리 형이 이제 전보라면 먹어서 또 2-30만 조회수가 나왔거든요. 그럼 전보 냉면 없냐? 그게 지금 이거잖아. 아, 진짜 큰 거. 알았어. 그럼 그걸로 가야지. 진작에 그 앞에 얘기하고 얘기를 해. 8인분. 8인분. 다 먹어보겠습니다. 동기부여를 줘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다 먹었다. 제일 원하는 거 뭐 있어요? 만약에 형이 다 먹잖아? 네. 단양띠리띠리의 그 뒤 영상 있지? 네. 유튜브에 있는 거 그거 다 삭제해. 그리고 형 것만 계속 올려. 그리고 매일 거기 보니까는 또 그 띠리띠리 형이랑 그 해녀 체험? 그거 삭제하고 형 머리 밀었던 걸로 올려. 그러면 다 못 먹을 시에는 2부 영상을 다 삭제하도록. 아니 왜 그래.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럼 뭐 띠리띠리 형 전보라면 영상은 봤어요? 못 봤지. 난 안 봐 그거. 나의 거. 난 썸네일 정도는 보지. 나 다 남들한테 들은 얘기라니까. 세수대한 냉면 먹방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후. 와후. 야 이거 너무 큰데. 야, 진짜 세수대야 나 준 거야? 응. 이걸 다 먹어야지 띠리띠리 응. 삭제해야 한다 이거지. 요게 이제 4,000 칼로리가 넘더라고. 성인이 1일 권장 먹어야 될 게 이제 한 2,000 칼로리 정도 되는데. 어? 칼로리? 어, 칼로리. 그게 뭐야? 아, 또 모르는 척 하는 거. 아니, 알았어. 몰라, 영어 몰라. 아, 칼로리 처음 들어봤어? 뭐? 칼로리. 뭐? 야, 너 그러려면 막 영어 강사네. 칼, 로, 리. 어? 와. 와, 뭐 많이 들었네. 뭐 이거 다 이렇게 말렸네. 야, 이렇게 많다고? 그 차 고인목으로 쓰겠는데? 차 저 미끄러질까 봐 오르막길에서 밑에 고인목. 아, 이거 식초 다 있고. 이건 뭐야? 오바이트 할 때 쓰는 건가? 마지막에? 이따 먹다가 알지? 살짝 뭐. 버리면 편집하는 거. 나는 그거 편집 버리는 것까지 다 내보낼 거야. 그 농담한 거지. 농담한 거야. 응. 다 먹으려고 했는데 냄비가 작네. 이거는 끓이는 게 아닌 건데? 아니 여기 설명서 한번 읽어봐봐. 아 냄비에 끓이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용기는 첫 사용 시 반드시 세척 후 사용을 하래 이거는. 자 이 물이 지금 넘치는데. 야 물량 너무 많다 이거. 근데 면이 들어가면은 이거 하나밖에 못 끓이겠는데? 이게 진짜일 리 없어. 하나로 끊을 것 같은데, 어우, 예. 다 가르지 않아, 손으로. 반대로. 아, 기본이 안 돼 있네. 야, 이것도 안, 면이 안 풀어졌어. 야, 이거. 끓여도 끓여도 계속 이렇게 벽돌인데 거의 죽이 됐어 이제. 나중에 이거 푹 퍼질 것 같은데 나. 아 그럼 못 먹겠어? 그게 맛있어. 퍼진 게 죽이 됐어. 1인분은 밑에 달라붙은 것 같은데. 이거 다 이거 먹으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달라붙냐. 태풍 오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지금 3인분이 지금. 야, 이거, 야, 그릇이 내배 탔다. 이게 아닌데. 이게 붙어버리니까, 이게. 아, 이건 내가 먹고 어떻게 하는지 알았으니까. 아. 온전한 거를 이제 형이 먹어. 이건 내가 먹을게. 빠트려, 형님. 아, 이게 하다 보니까 그게 됐네. 자, 아, 내가. 물고.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또 도토리묵이야. 여기는 완전 꾸들꾸들해. 도토리묵. 어 여기 이쪽 부분 꾸들꾸들해. 안 돼. 싹 걸리잖아 이렇게. 그거 내가 네가 그거 있는지 어떻게 알았어? 모르지.
잠깐만 있어봐. 이게 가정에서 하기 힘든 것 같아. 이게 진짜 일리 없어. 뭐 하나 끓이는 것도 이게 쉬운 게 아니다. 야, 뭐 더 이상해지는 것 같은데. 이게 다 풀고 해야 되겠어. 아, 처음부터 이랬어야 되는데. 실패를 해봤으니까 이제 요령을 안 거지. 와, 이렇게 하면은 그냥 한 2분만 삶으면 있겠다. 시골 할머니가 고사리 다듬는 것 같네. 야, 이거 뭐 우엉조림 하는 것 같다. 우엉조림. 와, 다 째는데 솔직히 우리 둘이 한 30분 넘게 걸렸다 이거. 이제 이 두 개. 확실히 인간은 진화하는 동물입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 호모 사피엔스. 뭐? 호모 사피엔스. 뭐? 크로마뇽인. 영화 하지 마. 와, 투하해 주세요. 투하. 그래, 이렇게 넣었어야 되는데. 그래, 푹 죽네, 숨이. 아니, 이것도 양이 많아. 그래, 진짜. 아니, 이것도. 야, 이거. 야, 끝이 없네, 끝이 없어. 지금 사람들이 이거만 있는 줄 알잖아. 근데. 이만큼이 더 남았어, 또. 와. 또 이만큼. 와. 야, 이거 넘치는데? 어. 이 위에 얹어. 물을 더 보면 되니까. 시장님, 이거를 다 혼자 먹으려고? 이게 아닌데. 이거 안 넣었어. 이게 아, 이거. 아, 똥견이네, 똥견.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 금방이 이거. 금방 이게 휘휘 저으면, 그렇지, 저 여기도 여기 있죠. 아, 좋다. 근데 이게 냉면이지. 오, 왜 좀 붙었냐? 아, 여기다 봐. 우리 입장에서는 뭐 자, 아, 세숫대야 냉면 먹방 가도록 하겠습니다. 물 내려놓고. 와. 자. 와, 물냉면 소스. 맛 어때? 비빔면이랑 똑같아. 아, 그래? 그 구도 비빔면이랑 완전 똑같네. 구두? 구두라고 한 것 같은데, 지금. 구도. 식초 소스. 오케이. 야, 식초 너무 많이 있는 거야? 감춰 놓은 거 아니지? 몇 개 있는데? 한 4, 5개 있어. 어, 그럼 다 넣어야지. 아, 근데 아니, 이게 8인분짜리인데 한 개 되겠어? 아, 그렇지. 어. 이게 1인분이 아니잖아. 어쩐지 식초가 이렇게 많아. 아, 세 개. 어. 세 개씩 넣는 거구나. 여기다 하나 넣었어? 안 넣었어. 어, 형은 많이 안 넣어 먹거든. 이게 아예 달라. 이거는 진짜 냉면 같고, 이거는 도토리묵. 쏟았지? 안 쏟았어, 안 쏟았어. 저거 몇 방울 흘른 거야. 다 나누면 될 거야. 야, 야, 뭐 게임이 내쳤냐? 오케이. 나 국물을 먹어봐야 돼. 와, 이건 도토리 묵인데. 아, 짜지 않는데 딱 좋은. 왜 그러죠? 육수 맛이 확 나는데. 너무 확 나. 야, 이게 배 안에 이거 다 먹는 사람 있었어? 자, 여기서 바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많이 이제 덜어냈기 때문에 눌러붙어서. 그 대신 맛이 없고 양은 좀 적을 거예요. 맛이 있어야지 많이 먹을 것 같아서 나 이거. 오케이. 어, 알겠어. 바보 아니야. 와. 자, 썸네일 쓰기 한 번만 쭉 들어봐봐. 이게 들 다 끊겨져. 오케이. 다 끊겼어. 얼굴 가리잖아. 더 내리라고 이거를.
국물을 맛있어. 근데 면이 좀 퍼졌네. 그거는 별로 안 퍼졌을 거야. 그건 맛 안 물어볼게. 식당에서 먹는 그런 냉면은 될 수가 없네. 바로 끓여서 얼음으로 착착착 해서 해야 되는데. 별로 안 반가운 손님 오면은 이거 해주면 되겠네. 아, 맛은 있어. 12시에 일어나서 이거 준비하는데 3시까지 준비를 했으니 배가 안 고플 수가 있나. 지금까지는 어때? 뭐 지금까지 좀 괜찮은데 이제 내가 지금 2인분 정도는 먹은 것 같아. 6인분 남았어. 냉면이 느끼하지 않냐? 와, 이거 먹어도 먹어도 줄어들지가 않네. 바람만 보고 있어. 근데 면이 점점 위로 올라오는 것 같아. 불어서. 와. 약간 그때 왜 니네 집에서 매운 거 한번 먹었었잖아. 약간 그런 기분인데 지금. 와. 나 근데 넌 잘 먹는다. 해. 나? 처음에는 맛있게 먹어. 지구력이 약해. 다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이 정도면. 끊어져가지고 먹지.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형은 원래 많이 먹는다니까. 형은 원래 그 유튜브에 딱 적합한 그 모든 게 돼 있어. 아, 웃음 나오지 너도. 아니 이거 다 먹은 사람 어떻게 다 먹은 거야? 도대체 이거 왜 만든 거야? 이거 하나에 얼마? 16,000원 얼마인가? 아니, 우리는 세숫대 하나에 16,000원짜리 산 거네. 와, 아니 이게 뿌니까 돌아버리겠네. 점점 올라온다니까 면이. 아니 왜 자꾸 오이만 먹고 있어. 살짝 그런 마음이 든다? 너 매운 거 먹을래? 양 많은 거 먹을래? 그러면 난 매운 거 먹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벌써 못 먹겠어? 아니 먹을 수 있는데. 와 이거 진짜 어떻게 다 먹는 거지? 박광재 형은 여기서 내가 알기로는 밥까지 말아 먹은 걸로 알고 있는데. 벌써 쏠린다. 벌써부터 쏠려. 와.
면치기가 안 돼, 나는 면치기가. 에이, 설마 그 중간에 버렸겠지. 그 사람이 키도 크지? 2m 정도 돼. 들어가는 이게 있잖아. 도토리묵 같은 거 몇 개 씹었더니 물려버리네, 아예. 야, 이거 좀 약간 단 거 같아. 나는 이게 다 이렇게 단 느낌이 들지. 야, 편집하고 좀 버릴까? 그래서 대화가 없냐. 그럼 뭐 띠리띠리한 걸 계속 메인에 가도 상관없다. 아니지, 먹는다 이제 자꾸 기다려보라. 오늘까지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오늘까지 먹어. 오늘까지 먹어. 그 이런 거로 나는 이런 거야, 이런 거, 이런 거. 뭐, 아니, 그 면은 말고 이 면 봐봐. 나도 불었어. 어. 요거 한번 먹어볼래, 이거? 도토리묵 같은 거? 아니. No. 야. 이 안에 숨어 있었어. 면들이. 와. 와. 이게 보면 볼수록 짜증이 나잖아. 그리고 우리 회사 회식을 해도 되겠다, 씨. 회사 직원 몇 명인데? 9명. 딱 맞겠네, 그러면. 머리가 멍해. 아, 화장실 한번 갔다 와야 되겠다, 진짜. 아우. 아우. 아우, 지금 속이 아파. 아이고. 형 그거 유튜브 봤나? 어떤 거? 막 음식 같은 거 먹을 때 막 화장실 간 사이에 막 여기 있는 거 여기 주고 막 이런 거 중국 어떤 유튜브에서 그 나쁜 새끼가 있어? 어. 근데 진짜 악플을 너무 많이 봤더라고. 막 먹는 거 이런 거. 아니 진짜 악플 받고 막 은퇴해라 그게 재밌냐 그러니까 네가 안 되는 거다 뭐 이런 악플들이 많더라고 그 중국. 야 여기 진짜 여기까지 이거 내 거 아니잖아 떡진 거. 근데 거기서도 보니까 막 줬던 거를 다시 막 가지고 가니까 저게 웃기다고 생각하냐. 아니 못 먹겠으면 못 먹겠다고 얘기를 해. 아니 먹을 수 있어. 기다려봐. 아 진짜? 어. 나는 솔직히 아 이거 못 먹겠어. 이게 떡도 너무 많이 졌고. 아 그거는 그럴만해. 이거는 어. 음식이 아니고 이거는 네가 망친 걸 먹은 거잖아. 어. 해보자. 양이 한 얼마 정도 찼어? 아니 뭐 먹을 수 있지. 자 형한테 내가 부스터를 줄까? 뭐? 디디딩 무궁문장이 들어갑니다. 띵띵띵 아. 안양 꾸리꾸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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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 때 얘기해. 왜? 훈장이 더 있으니까.
뭐 어떻게 알아봐? 카메라 떠. 어. 힘들면 얘기해. 아야, 괜찮으니까. 자, 힘들면 자 무궁문장 이쪽 카메라 마이크까지 갑니다. 띠리 띵띵띵. 모든 카메라에 마이크가 지금 다 갔어요. 와. 내가 500m 끝낼 수도 있어, 나. 지금 여기까지 너무 올라오고 있어. 멍멍해, 멍멍해. 느끼해, 느끼해. 자, 그러면 단양띠리띠리 영상을 메인에 받고 단양띠리띠리 영상도 계속 그냥 유지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맞아, 그냥 영상 있어야지 내 것도 알고 타고 그러지. 이걸 또 버벅거리네. 세수대야 냉면 먹방 실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후. 아, 실패가 아니라니까. 그러면 오늘까지 내가 집에 가서 나도 먹고 너한테 보여줄게. 어떤데? 야, 머리가 아파. 의지력이 별로 없어. 자, 광수야. 어. 이제 준비 다 됐어. 가자. 하, 이렇게 돌아봐봐. 이게 아닌데. 내가 봤을 때. 나는 형을 알기 때문에 지금 웃기거든. 공항 검색 때 멀쩡하게 지금 갔을 때도 나오는데 한참 걸렸잖아. 내가 막 머리까지. 공항 검색 때 통과를 못할 것 같은데. 그럼 뭐 믿어야 되나? 어, 보는 사람들은 너무 웃긴데. 아니 근데 내가 내일 어. 지금 가는 게 우리 아들 학부모 회의 있거든 학교에. 이걸 뭐 어떻게 해? 뭐 다듬어야 되나? 그럼 차라리 이걸 미는 게 낫지. 일단 아니 나는 웃기거든. 근데 공항 검색대에서 내가 봤잖아 올 때. 형 머리 멀쩡한데도 한참 걸리니까 그럼 밀자 그러면 깔끔하게. 근데 밀고 그러면 모자 쓰면 되지. 어? 모자 써도 잘 안 되니까 안 갈려지니까. 아니 근데 공항 검색대에서 모자 벗으세요. 벗지. 왜 그러시는데요? 자 미리수를 1.9. 그러니까 지금 1.9mm야. 어, 그래, 여기 자란 걸로 따지면 지금 딱 밀면은 이거랑 딱 맞아. 자, 한 방에 밀겠습니다. 놀랬어? 끝났어? 어, 벌. 지금 털 하나도 안 달리고 깔끔하게 끝나버렸네. 어, 그래. 너 괜히 위통 괜히 벗었네. 야, 방금 이거 뭐야? 수중 스쿠터. 수중 스쿠터? 어, 물 안에서 오토바이처럼 물 안에서 자꾸 쭉 가는 거 있어. 아, 야, 그.
그런 것도 있어? 어, 이거 내가 봤을 때 최소 2-30만 뷰 나온다 이거는. 그래? 그때 불러. 아, 이거 나 혼자 있을 때 찍으려고. 아니면 아, 띠리띠리 형 있을 때 찍어야 되겠다. 아, 왜 그래? 아, 이거 해외 배송이라서 내 맘대로 오늘 왔어, 오늘. 가는 날. 야, 얼마 정도 하냐, 이런 거. 출력 센 거는 뭐 50만원. 조금 약한 거는 뭐 30만원. 니꺼 50만원? 난 좀 센 거, 출력이. 와. 어. 아무래도 난 돌아가야겠어. 그 겨드랑이 들면 그 불쾌해하는 사람들 많을 것 같은데. 이 보여, 카메라로? 어. 공항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아, 재밌었는데. 진짜. 진짜? 아쉽다. 사실 그 아까 세숫대 냉면 그거를 조금 나중에 했었어야 돼. 공항 갈 때 했어야 되는데 어. 아까 전시 때 우리가 배고파서 했잖아. 그때 그 이후로 나 계속 잤잖아 그거 보고. 포만감에 나 내일까지 내일 모레까지 아무것도 못 먹어 지금. 아, 배불러. 그 갈 때 제주시나 이쪽에서 물회나 고기국수 먹으려고 그랬는데. 아, 나 못해. 사양할게. 내가 살아야 돼. 시원해서 섭섭하다. 공항 가는 김에 바다 없어? 어, 있지. 분위기 좋은 데 가서 어. 커피 한잔 먹고 어. 지금 시골집에서 나 방학기가 다 끝나갖고 막 부랴부랴 아. 다시 서울로 올라가는 기분이야 지금. 여기가 진짜 이쁘거든. 사람들도 좀 부럽다. 아, 근데 그 머리로 다니면 사람들이 알아보기는 엄청 많이 알아볼 것 같은데, 캐릭터적으로. 아니, 그러면 좋은데, 감사하고. 어. 근데, 우리 아이, 저기 학교에 가서 단순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 더 잘해줄 것 같은데, 아버지 또라이라고 생각하고. 아, 오늘도 저기 비양도 가가지고, 어, 그 현지인만 아는 그 스팟이 있대. 스팟 뭔지 알지? 어? 스팟 몰라? 몰라. 스파. 아, 이거 또 너무 또 저주로 가기네. 뭔 저지? 아니야 다른 생각했어. 이렇게 배 타고 들어가면 현지만 알 수 있는 뭐 동굴 그 어. 안에서 뭐 이렇게 막 수영할 수 있는데 어. 죽이는데 거기 이제 가려고 어. 오늘 결국엔 그걸 못 하고 다음에 단양 띠리띠리 형이랑 오면은 거기. 단양 얘기하지 말라 그랬지. 담양은. 담양은 괜찮아. 담양은 되고. 단양은 안 되고. 안양은. 안양은 되지. 양양은. 그러니까 단양만 안 하면 돼. 아니 그거 동굴 좀 아껴뒀다가 어. 나중에 또 올 거야. 죽인다. 저기 보이는 게 저기가 국지성 호우가 지금 엄청나게 저기만 어... 지금. 빨갛게 된 걸? 빨갛게 된 거는 노을이고 그 옆에 거, 빨갛게 어, 저기가 지금 비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 거야. 어. 이제 저게 이제 이쪽으로 오고 있어. 어. 대자연이 너무 이쁘다. 공항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어, 지금 우리 비행기 시간이 지금 좀 약간 빡빡해. 어, 어. 그래서 그냥 형이 그냥 100m 달리기로 좀 질주해야 될 상황이거든. 어. 주차를 하고 공항에 마중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공항 주차장에 차 댈 데가 없어. 빨리 내려야 돼. 근데 형이 잘못해갖고 막 갑자기 북으로 가거나 어? 비행기는 그럴 수가 어, 없지. 없어. 시간이 너무 어, 타이트해서. 타이트 안 해 영어. 어? 타이트라는 말을 내가 갑자기 왜 썼지? 요 공항 항공사에 가면은 카톡 보여주고 없어? 주민등록증 어. 내고. 아, 제주공항이구나. 만약에 못하면 다시 연락해. 어, 에이 그러면 안 되지. 가야지. 어, 아 너무 좋았어. 게이트는 몇 번 게이트 아까 변경됐다는데 거기 가가지고. 아 어, 오케이 알았어요. 어, 어. 빨리 빨리 근데... 가야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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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랑도 찍어. 어? 어. 아. 형 들어가. 아무래도 난 돌아가야겠어. 어 형. 어. 표 잘 끊었어? 어 잘 하고 왔는데 뭐 여기 뭐 부산으로 갔다가 어 갑자기 좀 외국인 타는 데로 갔다가 어떻게 해갖고 막 찾아서 제주 항공으로 왔어. 그래서. 비행기 타기 어. 직전에 대기하는 거기까지 갔어? 어 거기까지 도착했지. 탑승구가 몇 어. 번이야? 9번, 9번. 어. 우리 과정이 좀 힘들었지. 막, 뭐 에어 부산에 가 있었거든. 어.
에어 부산에 조금 주서 있다가 또 외국인이 있는데 주서 있다가 공항 검색대에서 막 이번에도 막 보따리 다 풀어서 봤어? 했어. 아 진짜로? 또 검색하더라고. 아 주민번호를 몇 번을 얘기했는지 모르겠다. 머리 잘 깎았네. 진짜 불법 체류자로 봤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말이야. 하여튼 야 덕분에 잘 놀고 잘 놀고 가고 내가 서울에서 다시 카톡 보낼게. 나 이제 일부러 천천히 가고 있었거든. 형 이제 또 뭐 못 탔다 뭐 못 찾았다 이러면 다시 돌아가려고. 아이고 그럴 일이 있나. 오케이 알았어요. 그래요. 아이. 안녕하세요. 미키나톤 조카 야야야야온이에요. 그래서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현남계